기후에 대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구나 하는 것은 조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내봉산과 태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고랭이 배추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런데 그쪽은 이미 이제 토양병이라든가 각종 뭐 바이러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재배 면적이 반토막이 났습니다. 기후 변화나 뭐 이런 문제에서 오는 이제 어려움 때문에 나름 투자 생산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우리 조상 대대로 먹어왔던 김치마저 이게 내 땅에서 자란 배추로 담글 수 없다는 거는 아주 슬픈 일이에요. 김치 생각하면 배추김치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매우 아쉬울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배추로 할 수 있는 여러 음식들이 한국에는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울 것 같고요. 도와주세요라고 전체